장하시는 반갑습니다. 일요일 오후입니다. 아, 목요일 뭐이리 많노? 일요일 지금 한 6시경 됐는데, 저희 동네는 관광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, 이제 그 많던 차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고, 이제 동네가 좀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일요일 이 시간대면 이제 대부분 집으로 이제 주말 즐기시고 나들이 집으로 귀가하시는 그런 시간대라서, 저녁, 일요일 저녁 되면 장사가 또 그렇게 원활하게 잘 안 돼요. 왜냐면, 그 시간대에 이 종구석에 앉아있으면 집이 언제 가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지나면 조금 손님이 줄어드는 그런 시간대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제가 뭐 요즘에 계속 공동구매 한 두세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, 뭐 계속 제가 상설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왕인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좀 문어를 한번 가져 나와 봤습니다. 제가 며칠 동안에 문어를 갖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문어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큰 사이즈의 문어를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, 두 마리, 세 마리 해가지고, 뭐, 어떤 거는 네 마리까지 해가지고, 1kg 이래가지고, 제일 싼 거를 검색해봐도 한 28,000에서 3만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. 왜 그런가 하면,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가 문어 금어기입니다. 1년에 이제, 여러분들 아시죠? 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그 기간 중에서 도지사가 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그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책정을 해야 돼요. 경남지방 같은 경우는 어민들 협의체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2021년도부터 5월 24일부터 7월 8일로 이렇게 금어기를 협의를 해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말이 이리 꼬이노.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금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문어가 계속 비싸질 거예요. 특히나 이렇게 굵은 사이즈의 문어는 더 비싸죠. 무게를 한번 따라 봅시다. 저걸 한번 보시고, 무게 한번 따라 봅시다. 2.4kg. 요 보시면 요게 문어를 담아뒀던 양파망하고 같은 사이즈인데, 물에다가 한번 담가가지고 큰 물만 틀고 그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한 100g 나갈라나? 100g 조금 나갈똥말똥 이라죠. 요 무게에서 100g을 빼드리면 실제 문어 무게가 되겠지요. 요거 한번 따라 보고, 요것도 그리고 또 한 2-3일 전에 들어온 거라서 그동안에 또 자체적으로 감량이 또 배설을 하고 나면 조금씩 나기 때문에, 자, 2.4kg이기 때문에 요거는 2.3kg짜리 문어가 되겠습니다. 요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개근을 해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, 월요일은 저도 하루 쉬어야 되니까,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공지드리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요거는 방금 2.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2.3. 아이고, 저도 뭐 이걸 처음 해보는 거 돼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. 안 그러면 뭐 당일을 다시 물건 따라도 되고 하니까,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상품 올리려면 무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, 요렇게 해가지고 2.3kg 하나. 제가 요 문어 다섯 마리를 9kg 해봐라고 왔는데, 9kg가 정확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지금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해서 물건을 달고 있어요. 2.3이었죠. 왜냐하면 이제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 묻고 저도 뭐 제대로 된 물건을 팔고 원활하게 돼야 이걸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, 이렇게 홍보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. 1.3. 그럼 요거는 1.2가 되겠다. 그렇죠. 1.2. 이게 저 핵이 남아있어. 아이, 좀 나가. 놓으라고. 들어가. 이게 들어가라고. 다리. 그리고 뭐 저도 이왕 하는 거 많이 팔려야 기분이 좋죠. 그리고 요거는 한번 따라 봅시다. 문어가 다 사이즈가 좋네. 1.7kg 후간, 이거는 1.6. 이게 잘 안 되네. 어쨌든 간에 구분할 방법이 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 그래도 체크를 해놔야 되니까.
며칠 후 다 짜장 먹고 있다. 나중에 영상 보면 되겠지. 요거는 1kg. 요거는 1kg. 아무것도 안 넣어놓은 거는 1kg.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. 1kg. 요거는 몇 킬로? 요건 좀 크다. 요거는 2.1kg. 2.1kg. 사이즈에 흔적이 잘 안 남는데, 이게 될런가 모르겠네. 차라리. 이렇게 하면, 이게 더 선명하지 않을까. 물건 한번 보여드릴까, 진짜?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. 아이고, 나올 옷이 또 하고 죽는다. 자, 요렇게. 통발로 잡아. 그제도 참문어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안 돼. 다시 집어넣어. 가격 같은 부분은 이제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할 거고,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, 아이고, 힘들어. 자, 가격은 저도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할 건데, 시중에 있는 물건들하고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. 그리고 제가 지금 해삼도 해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? 해삼도 해감을 하고 있는데, 오늘 제가 이제 똥 싸놓은 거를 아까 인스타에 사진 하나 올리고 싹 씻었습니다. 대충 물만 한번 갈았지. 그런데도 또 똥을 이렇게 싸고 있지요. 지금 한 3-4일째 되는데도 계속 똥을 싸고 있어요. 해삼 같은 경우는 감량이, 해삼 같은 경우는 한 3-4일, 4-5일 이렇게 해감을 시키면 감량이 한 20% 정도 납니다. 그 자체로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 한 25% 정도 있기 때문에, 여타 다른 온라인 업체에서 오늘 바로 잡아온 걸 오늘 보내는 거하고는 아마 성격이 완전 다를 겁니다.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. 왜 그런가 하면, 여러분들께서는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, 해삼 저거 10kg 사가지고 한 3-4일 이렇게 똥을 쫙 빼고 나면 한 2kg 정도 감량이 납니다. 그럼 그 자체로 벌써 한 25% 정도의 그 원가 상승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마리, 해삼 10마리를 10,000원씩 10만원에 샀다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게가 줄어갖고 8kg가 되어 있다. 그럼 키로당 얼마입니까? 12,500원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20% 줄면 원가 상승 요인은 한 25%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온라인상에서 파는 물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도 최적의, 최저의 가격을 책정을 해둘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, 예, 이렇게 홍보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안녕. <목소리>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이제 해물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, 해물 업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좀 매입가가 좀 저보다 저렴할 수는 있겠죠.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로차도 필요하지, 수조도 필요하지, 직원도 있어야 되지, 뭐 온라인에서 주문받는 또 그런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제 제가 파는 것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보다 대량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비싸게 이렇게 매입할 수는 있겠으나, 뭐 제가 뭐 막간을 이용해서 뭐 짬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인건비도 안 들고 뭐 경비도 안 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마진을 갖다가 뭐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제 수고비 정도만 딱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윤을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, 혹시 뭐 제가 좀 싸게 판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최근 해물 파는 거는 좀 가격이 저렴하던데 물건도 더 좋던데 왜 너희는 비싸게 파노?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 어떤 그 시장의 질서를 흐트릴 만큼 많은 물량을 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독자들 뭐 이렇게 한 번씩 좋은 물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한번 즐겨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뭐 어떤 대량 판매나 이런 방식으로는 못 갑니다. 뭐 중간중간 틈틈이 뭐 영상 보시다가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딱 냉장고에다가 이어놓고 문어 같은 것도 술안주로도 밥반찬으로도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즐겨보시라고 하는 거니까